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메라 FS5의 화면을 이제 외부 모니터로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화면을 출력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SDI 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HDMI 선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HDMI 선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찍는 화면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면은 녹화 출력 설정 탭이 있습니다. 클릭하신 다음에 비디오 출력을 누르시면은 출력 선택 그리고 SDI, HDMI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. 일단 출력 선택에서 이 SDI로 되어 있는 이 메뉴를 HDMI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돌아간 뒤에 두 번째 SDI와 HDMI를 고르는 이 부분에서 둘 다 1080i, 480i 라고 되어 있는 이 설정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FS5 카메라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끝났습니다. 네, 이 HDMI 선을 이쪽 단자에다가 꽂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TV 뒤쪽에 한쪽은 HDMI 선이 있고 이미 꽂혀 있고 다른 한쪽 빈 슬롯에다가 HDMI 선을 꽂습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게가 그냥 두면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위쪽에다가 걸어둡니다. 네, 연결이 끝났으면은 TV에서 이제 또 신호를 잡아줍니다. 외부 입력에서 HDMI2로 누르게 되면은 따라단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FS5 카메라 화면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 FS5에서 HDMI 선을 이용해서 화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